일단요, 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요. 착오라고 되어 있죠? 착오는요, 주관적인 요건하고 객관 요건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주관적인 요건에다가요, 의사 옆에다가요, 동기의 착오라고 쓰고요. 동기의 착오, 이퀄 동기의 착오요. 객관적인 요건이 뭐죠? 표시죠? 표시 옆에다가요, 표시 옆에다 줄 것이고, 뭐죠? 유발. 이렇게만 쓰면 돼요. 유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발됐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요, 3번 보세요. 3번, 동그라미 3번. 법률의 착오죠? 법률의 착오는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대부분 뭐다? 동기의 착오이다. 좀 빠른가요? 4번요. 서명 날인의 착오죠. 신원보증서류인 줄 알고 연대보증서문에 서명 날인 그렇게 됐죠? 아무리 없네. 옆줄 긋고요. 옆줄 긋고 두 가지로 이렇게. 옆줄 긋고 이렇게 가지고 사기, 사기 X, 차고, 차고 이렇게 O 이렇게. 알겠죠? 사기 X, 차고 O 이렇게. 그다음에 5번요. 동기의 착오죠. 일단 동기의 착오는 뭐가 돼야 돼요? 표시. 그다음에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죠?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이게 중요해. 표시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 다음 맨 끝에 뭐 필요가 없다? 뭐죠? 합의.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밑에요. 중요 부분에 착오라고 되어 있는, 이러면요. 착오 옆에 보면, 만주벌판 있죠? 옆에. 착오 옆에. 만주벌판. 엄청나게 만주벌판 있잖아요. 그 만주벌판에다 뭐라 쓰냐면, 첫 번째요. 불성립. 불성립이면 착오. 차고의 문제 X. 차고의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불성립하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오표시 무효원칙. 오표시. 오표시 무효원칙.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요. 오표시 무효라만 써. 그냥. 차고로 이루로 뭐할수 없다? 취소할 수 없죠? 이렇게. 이두 가지를 써놔. 오표시 무효원칙. 우리가 차고가 이제 주로 이제 가끔 문제가 나온 게 이렇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불성립. 불성립하면 차고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표시죠? 오표시 무효원칙. 차고다, 차고의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름 딱 보면, 한 장씩 돼 있으니까, 이걸 딱한 권, 한장딱 암기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요분의 차고죠? 중요분의 차고는요, 첫 번째, 설계사의 자격 유무죠? 양도소득세죠? 장래 미필적인 불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의 현황. 현황이요, 성질의 차고죠? 그 다음에 물건. 물건의 동의성. 누구의 말을 믿었다?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사람의 동의성. 채무자가 갚은 줄 알았더니 을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착오가 아닌가? 그 다음에 시가,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 가압류가 뭐라고 됐다? 무효이다. 타인 소유물, 원칙은 아니다. 반드시, 줄곧,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 알겠죠? 그럼 맨 끝에 착오. 그 다음 오른쪽 중대한 과실이죠? 그럼 중대한 과실은 뭐다? 중대한 과실은 그 위를 봐야지. 위에. 위에 보면 맨 위에. 중요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한다? 표의자, 써. 취소하는 자. 표의자가 뭐냐? 취소하는 자. 그것을 뭐죠? 착오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취소 못하죠? 그럼 유효죠? 그럼 봐. 그 취소 X라고 돼 있죠? 아, 근데 밑에가 나와 있으니까, 밑에가 있으니까 보죠, 그냥. 그러면 착오,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근데 밑에를 보면 중대한 과실은 뭐다?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그 다음에 줄고, 현저히 결여? 이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봐봐. 봐봐. 이러면요. 고려청자는 뭐죠? 고려청자는 뭐죠? 착오로 인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고려청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게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 통 뭐죠? 고려청자가 아니고서 고려청자를 알고 산 경우. 그것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했다는 거예요. 결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면요. 이게, 이러면 봐봐. 이러면요. 뇌세포를요. 활성화 좀 시켜봐. 여기 보면. 여기,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이제. 알았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취소 못하죠? 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고려청자는 여기죠. 고려청자. 고려청자가 아니어서 고려청자 알고 샀다. 중대한 과실이 없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중대한 과실은 뭐다? 통상 요구되는 주의는 뭐란다? 현저히 결여죠. 현저히 결여.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중대한 과실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중대한 과실이 없으려면 현저히 결여했다고 볼수 없으므로 그래야지. 현저히 결여했다고 볼수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다시.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로 알고 산 경우,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볼수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야죠. 현저히 결여했다. 중대한 과실. 그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현저히 결여했다고 볼수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야죠. 아니, 판례 오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려청자 사건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쓸수 있단 말이에요. 중대한 과실이 없음으로 취소할 수 있는 말을, 중대한 과실이란 말을 현저히 결여했다고 볼수
없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풀어가지고 쓰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중과실이 있으면 알고서 악용하죠? 악용. 중과실 앞에서 상대방이 중과실이 있으면 알고서 악용. 그런 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요, 그러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중대한 과실이라고 되어 있나요? 중대한 과실 되어 있어요? 자, 5번. 5. 공장 건축 가능성 유무를 관할 관청에 문의하지 않았다. 그래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개업자 소개 없이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대장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 다음 금융기관에요. 대출 자금 상환이 안 됐는데 담보 설정 해지를 했다. 금융기관이. 은행이요. 뭐죠? 농협이에요. 이런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뭐를 받는다?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죠. 왜냐면 공장 건축 가능성을 관할 관청에 문의하지 않았다. 그 위에다 하나 더 써. 뭐라 쓰냐면 공장을 건축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렇게 공장을 건축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렇게 자 그럼 중대한 과실 없죠? 여러분 중대한 과실 없는 것은 뭐다? 중대한 과실 없다. 그것은 뭐냐면 고려 청자죠. 그 다음에 중개업자의 발음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20에서 30인데 197평이 폐입되죠?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뭐란다? 소급해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요. 무슨 규정? 임의규정. 취소권 배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은요. 취소죠?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뭐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은요.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화해계약은 착오로는 안 돼. 뭐는 된다? 사기로는 된다. 법인설립 할 때 재산을 추려는 행위에 착오가 있죠?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착오하고 사기를 지금 하고 있다. 비교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사기하고 강박을 한번 봐요. 자, 이제 사기와 강박 있죠? 사기와 강박은 첫 번째 사기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 신의 성실의 원칙이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그것이 비난받을 정도다. 사기. 그 다음에 용인된다. 용인. 인용된다. 그것은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기준이야. 신성천치. 자, 두 번째요. 사기는 무슨 요건이 있으면 된다? 주관적인 요건이 있으면 된다. 이 주관적인 요건을 뭐라 한다? 동기의 착오라고 하죠. 동기의 착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다? 사기는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2단의 고의.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하죠? 과실로. 그러면 안 돼.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뭐는 안 된다? 과실. 과실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사기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있죠? 사기에 해당하는 것. 첫 번째, 변칙 세일이다. 그래서 변칙 세일 같은 건 사기이죠? 그 다음에 타인 소유물. 우리가 타인 소유물은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 매도인 소유일 것을,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하죠? 그런 경우는 뭐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고지 의무 위반이죠?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파트 분양이죠?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옆에 공동묘지가 있다. 공동묘지,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이다. 이런 경우는 뭐죠? 고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그것은 뭐가 된다? 사기가 될 수 있다. 사기가 아닌 것 있죠? 사기가 아닌 것 바로 뭐냐? 먼저 첫 번째 사기가 아닌 건 교환계약이죠. 그래서 교환계약은 교환이라는 말이 나오죠? 시가를 묵비했다. 시가. 시가를 묵비했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사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사기가 아닌 건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상가 분양 광고죠. 상가 분양 광고. 알겠죠? 그래서 첨단 오락탕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 내에서 경영을 한다고 해서 광고를 했단 말이죠. 일정률의 수익을 보장한다. 그것은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가 분양 광고는 우리 이제 작년에요. 우리 시험 한번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입찰이죠. 입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경쟁 입찰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입찰에 들어가려니까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이제, 국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입찰에는 단독 입찰은요, 거의 안 돼요. 왜냐면, 마치 수의계약 형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명 이상이 경매에 입찰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 공매 예정 가격이죠. 그래서 공매 예정 가격을 하는데요. 공매 예정 가격을 뭐랬다? 얘가 상해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담합을 했단 말이야, 담합. 담합을 해가지고 두 명이, 갑이 내가 입찰을 가고 싶은데 나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한 명을 더 끌고 간 거예요. 한 명 더 끌고 가가지고, 야, 너는 얼마로 써? 나는 얼마로 써? 나는 1억 1천, 너는 1억 5백 써. 그래, 내가 1억 천에 내가, 뭐죠? 낙찰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공매 예정 가격은 1억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담합을 했다고 할지라도 공매 예정 가격이 상해했으니까 공매를 실시한 사람은 손해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는 아니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강박은 뭐냐면 강박은 먼저 치소가 될 수 있고요. 그래머가 될 수 있고 무효가 될 수 있고 진이 있는 의사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박의 치소는 의사 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제한이 됐다. 그냥 무효는요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됐다. 강박행위가 뭐한다? 극심하다 이 말이고요. 그럼 이거 치소죠. 그럼 치소는 제한 이러면 이것은 뭐냐면 불법적 해악을 고지해. 이게 가장 중요해.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요. 그 다음에 해악을 고지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포심을 가져야 돼. 이것을 우리는 치소라고 그래. 그래서 항상 뭐냐면 불법적 해악의 고지 없이 그러면 강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서 뭐냐면 불법적 해악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여기서 강력히 요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각서에 서명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불법적 해악의 고지 없이 그러면 강박이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고소고발이에요. 고소고발. 고소고발은 원래 아니죠. 그런데 강박이 되려면 첫 번째요.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 자체는 정당해. 목적은 정당한데 뭐가요? 수단이 불법이다. 이 말이죠. 수단이 불법.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 있다. 물론 사기나 강박도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기에서 기준은 뭐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강박에서 기준은 불법적 해약의 고지 공포심 유발이라고 하는 것이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달리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사기나 강박은요. 이렇게 사기 강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사기 강박은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을이 갑을 사기를 치죠? 사기 치면 갑은 을한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응, 됐죠? 그런데 여기서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런데 여기 A. A가 뭐냐? 제3자라고 그래. 제3자를 뭐라 한다? 단순한 피용자라고 해요. 그래서 사기를 치죠? 사기를 치면 어떻게 한다? 이 을은요, 이 을이, 을이 선이 플러스 무가시다. 무슨 말이냐? A가요, A가 갑을 사기 친 것을 전혀 몰랐다. 그러면 취소를 못 하죠. 근데 이 사람이요, A가 갑을 사기친 것을 모르겠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럴 때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만약에 을이요, 선이 무가시다. 그러면 취소를 못 하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죠.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한다? 병은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취소하니까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병한테 처분한다? 병은 누굴 때? 선이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를 하냐면 미성년자의 취소하고 사기강박의 취소하고 다르죠.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다. 여기서 17살짜리다. 미성년자다. 그런데 을인데 을이 또 이걸 병한테 처분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취소는 반드시 갑이 을한테만 취소를 해. 그러면 이 병은요.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아, 선악 보호를 안 된다. 그런데요. 차고나 사기강박이다. 갑이 있고 을이죠. 갑이 차고를 했거나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그래서 병한테 을은 또 병한테 처분했다. 그러면 갑은 반드시 을한테만 취소한다. 을한테만. 그럼 이 병은요,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상대적 취소라고 하고 이것을 절대적 취소라고 한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할 때는 취소는 직접 상대방한테만 취소한다. 그러면 승계인은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고 제한 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죠. 그런데 여기는요, 차고나 사기나 강박은 을한테만 취소한다. 직접 상대방. 그런데 병은요,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된다. 우리가 반환할 때는 만약에 일반인이죠. 일반인은 반환할 때는 선일 때는 현존이, 악일 때는 손해 전부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상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제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비교가 되는 게 뭐냐? 대리인이다. 대리는 갑을 뭐란다? 본인이라고 얘기하죠. 본인. 그 다음에 여기가 병을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란다? 을을 대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대리인은 본인하고 뭐한다? 동일시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친다. 사기를 치면은 상대방은요, 본인이 그 사실을 뭐하든 알든지 뭐든지 모르든지 누구한테 취소한다? 갑 본인한테 취소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 대리인의 대리 행위의 효과는 모두 다 누구에게 기소한다? 본인에게 기소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알든 모르든 취소한다. 결국 대리인은 제3자이다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왜냐? 제3자가 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죠. 상대방. 그런데 여기는요, 제3자가 아니니까 알든지 모르든지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든지 모르든지. 아니죠. 그래서 대리인은 누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기나 강박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기나 강박은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하죠. 위법이니까 뭘 하지 않고도 취소하지 않고도 말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가 다르냐? 이것이 착오하고 다르다. 착오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취소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지만 사기는 취소하지 않고 취소를 안 해도 말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죠. 취소하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죠. 취소하고 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당이득 반환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손해배상이 들어있다. 그래서 부당이득을 청구하면 더 이상 뭐는 청구할 수 못한다? 손해배상. 이 두 가지로 뭐한다? 병존한다. 병존한다. 다른 말로 경합한다. 다른 말로 선택적으로 행사를 한다. 그런데 중첩적으로 선택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선택적으로 행사.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읽는 것은 어떻게 읽느냐?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사기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기에서는 반드시 취소할 필요가 없다. 두 가지가 다 된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은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고. 우리가 요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기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사기라고 하는 것이고, 하자 있는 물건은 뭐라 한다? 이것을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뭐라 한다? 이 두 가지는 경합한다. 경합한다고 하는 것은 뭐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사기는 주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되고, 착오는 주관적 객관 요건이 있어야 되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 부분의 착오다. 우리가 이러면요. 아무 말 없이 중요, 착오란 말을 딱 쓰면 아무 말 없이 동기의 착오는 주관적이지만 아무 말 없이 착오란 말을 쓰면 반드시 이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다 갖춘 것을 착오라고 그래. 이 중요부의 착오에 의해서 기망을 했다. 기망. 사기를 당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사기죠. 사기에 해당하고 여기는 뭐에 해당한다? 착오에 해당하죠. 이 둘 중에 두 개가 뭐란다? 경합한다. 그래서 중요부의 착오에 의해서 기망을 당했다. 이 말이죠. 동기의 착오에 의해서 기망당할 수도 있지만 중요부분의 착오에서 기망당하면 중요부분의 착오니까 착오에도 해당하고 어디에 해당한다? 사기에도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미 착오에서는 다 얘기를 했죠. 착오에서 얘기할 때 뭐라 했냐? 화해계약 얘기했죠? 화해계약은 착오로는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지만 사기로는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럼요. 먼저 강의 노트를 먼저 정리해. 자, 여기 핵심이야. 자, 사기죠? 사기는 가장 키워드가 뭐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알겠죠? 신의 성실의 원칙. 그래서 뭐죠? 시인된다? 사기가 아니다. 비난받는다? 사기가 된다. 몇 단의 고의다? 2단의 고의다. 과실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손해 여부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이게 중요해. 우리가요. 우리 이름 봐봐. 형법에서 사기 당했냐 안 당했냐 이런 말 하죠. 형법에서. 사기 당했냐 안 당했냐 했을 때 여러분요. 우리가 저 사람 사기 당했대. 뭐예요? 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형법에서는. 근데 우리 민법에서 사기 당했다? 손해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사기이냐 아니냐 이렇게 돼 있죠? 사기다. 고지 의무 위반이다. 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공동묘지가 조성 중이다. 그 다음에 또 뭐다? 쓰레기 매립장. 알겠죠? 그것은 사기다. 타인 소유물. 원래는 타인 소유물 괜찮죠. 그런데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을 했다. 그럴 때는 차고 남아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백화점의 변칙세일. 알겠죠? 그것도 사기이다. 아닌 거 교환계약이죠. 시가를 못 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할지라도 교환계약 아주 중요해. 별 하나 해줘. 알겠죠? 별 하나 해줘. 원주교도소 쓰면 큰일 나. 거기 별하고 다른 별이야. 알겠죠? 그다음에 상품 광고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있다. 그런데 신의측에 비추어 용인된다. 괜찮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다?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서 용인이죠. 상가 건물 분양 시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 청약의 유인이다. 창의의 유인이니까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상가 분양 광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판단 기준은 신의 측에 비추어 이렇게. 2번이요. 강박이죠. 강박 몇 단의 고의? 2단. 장래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하죠. 이거 여기까지를 취소라고 그래. 공포죠. 공포심 유발 그래서 무효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심장이 두꺼운 사람하고 얇은 사람이 있는데 알겠죠? 무조건 무효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3번은요. 강박이죠. 취소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무효는 박탈, 극심, 그 다음에 진이 있는 의사표시. 뭐라고 한다?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하기라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알겠죠? 진이 이렇게 옆에다 하나 써줘. 그냥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진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뭐가 있냐면 4번 고소고발이죠. 고소고발은 뭐다? 적법이죠. 그런데 강박이 될 수 있어. 부정한 이득의 취득. 그 다음에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이 불법일 때. 그 다음에 5번은요. 불법적 해약의 고지 없이 주고.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자라는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박이 아니다. 아니다. 키워드가 뭐다? 불법적 해약을 고지한다. 자, 당사자가는요. 언제든지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 없는 돈을 없는.
상대방 없는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 우리는요, 네 가지가 없는 것은 없어. 그건 개콘이나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콘 네 가지 없으니까 바로 망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알겠죠? 우리 네 가지가 있으니까 상대방 없는 것은 네 가지. 첫 번째, 비진이. 봐봐. 비진이는 언제나 유효가 돼. 봐봐. 상대방 없을 때 생각해봐. 암기하라고 하지 말고. 비진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오케이? 그래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다. 근데 상대방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효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언제나 유효일 수밖에 없죠. 비진이는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알아야 돼. 상대방이 지금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오케이. 2번 108조 적용된다 안 된다. 108조 통제원 표시는 뭐래요? 둘이 짜야 돼. 입맞춰야 돼.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입맞출 때가 있어 없어? 없죠. 알았죠? 그런데 상대방 없는데 입맞췄다? 변태죠. 그러니까 안 돼. 알았죠? 그다음에 110조. 110조 보면 자 봐봐요. 우리가요, 상대방, 뭐, 제3자의 사이강박은 뭐하죠?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상대, 언제 취소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하는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취소가 된다, 안 된다? 봐봐. 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제3자가 사기를 칠 때는 갑은 왜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하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봐봐. 상대방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취소해보면 안 되잖아요. 제3자가 사기 당해서 갑이 을하고 계약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놈이 제3자한테 사기당했다고 해서 갑자기 취소해버려요. 의리가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의 사기강박은 상대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한단 말이죠.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럼 보호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뭐 상대방이 없으니까 얘한테 사기당했으니까 바로 취소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3자의 사기강박에서 상대방이 없을 때는 언제나 취소밖에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보호한단 말이죠. 자,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추인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추인은 상대방이 있는 이죠. 추인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그런데 무권대리가 상대방이 없는 거죠. 없는 것보다 재단범이죠. 재단범 상대방이 없잖아요. 무권대리 무효죠. 그럼 추인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럼 추인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러니까 무효일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언제나 무효. 알겠죠? 제3자한 사기강박은 언제나 취소. 통제원 표시는 그건 변태 안 그건 안 돼. 적용이 돼야 안 돼. 안 돼. 왜? 통제원이 안 돼. 짤 사람이 없어. 그다음 107조 비진이요 언제나 유효예요. 언제나. 왜? 원래 유효니까. 상대방이 있어가지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인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무효가 될 수가 없죠. 됐죠? 제3자의 사기강박. 제3자는 누구죠? 피용자죠? 기억. 상대방이 뭐다? 선의 무과실이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취소할 수 없다. 선의 무과실이면 취소를 못한다고 했어. 알았죠? 그러면 누구다? 의리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의리 소유자가 되니까 선의 무과실이면 의리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뭐로 분분하고? 선악. 여기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알겠죠? 그런데 봐. 근데 두 번째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런데 의리병한테 처분한다. 병은 누구일 때?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개 지금 차이가 있죠? 자, 밑에 대리인. 대리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본이라고 말하다? 동일시 된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하면 상대방은 본인이 줄고 알든 모르든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요. 대리인에 의한 대리행위의 모든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기소한다? 본인에게 기소한다. 4번. 기망. 기망은요. 착오로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기로는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우리가 사기를 당한 것은 두 가지 형태다. 동기의 착오로 사기당할 수 있고, 중요 부분의 착오로 사기당할 수 있다. 알겠죠? 중요 부분에 의해서,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면은 착오에도 해당하고, 뭐에도 해당한다? 사기에도 해당한다. 두 개가 뭘 한다? 경합한다. 그러면 사기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에요. 착오는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옆에다 써. 착오는 임의 규정. 이렇게. 4번 옆에다가. 착오는 취소 X. 착오는, 화해 계약은 착오는 뭘 못한다? 취소를 못하죠. 자, 위법행위죠? 위법행위 8번 보면 아주 중요하죠.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니까 취소 없이도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취소, 2번 취소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고, 3번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청구해요. 그런데 부당이득을 청구하면 뭐를 못한다? 소멸상 청구를 못해. 어떻게 한다? 선택적 행사다. 써 거기다가 옆줄 긋고 병존 이퀄 경합 이렇게. 선택적 행사 옆에다가 병존한다. 병존. 알겠죠? 경합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억 봐봐.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에는 이미 소멸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중첩적으로 안 된다. 부당이득 반환이나 소멸상 청구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것 사기 자체가 위법행위이므로 줄고 취소하지 않더라도 소멸상은 청구할 수 있다. 명그때 소멸상 청구하기에서는 반드시 뭘 필요가 없다? 취소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엄청나게 자세하게 써놨죠. 세상에서 제일 쉽다 민법이에요. 자, 보세요. 자, 45번 봤어요?
자, 45번. 기망행위란, 이렇게 됐죠?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방하, 유지하게 하려는 일체 행위다. 자, 그 다음에 단순한 침묵 줄 것이고, 기망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의 동기에 관해 차고, 그것도 뭐 할 수 있다? 사기를 요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죠. 과실 있는 기망행위. 이런 과실 있는 기망행위는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면 그때 취소할 수 없다. 왜요? 써. 사기는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고의. 과실 있으면 안 돼요. 과실 있는 기망행위 안 돼.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5번. 제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음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재산상 손해 줄 것이고, 맨 끝에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맨 끝에 써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호,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자, 46번. 1번.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렇게 됐죠? 그럼 봐봐.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 것을 알고 매수한 경우 거기까지. 거기까지 딱 사기 X.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왜? 타인 소유물에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슨 말이냐? 바로 옆에 타인의 물건이 말할 때는 매수하지 아니했을 사정이 있는데 거기까지. 타인의 물건인지 알았으면 난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죠. 맨 끝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2번.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실 의무에 비추어 줄고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고지 비난받을 정도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 그럼 뭐죠? 그것은 사기야. 비난받을 정도 비난동그라미 용인되는 정도 이퀄 사기 X. 용인되는 정도 사기가 아니란 말이죠. 나는 수진대 필요 없어. 용인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권호선 기망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이요. 교환기약. 막스. 교환기약. 더 이상 뭐 필요 없죠? 교환기약.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에 따라 적어 교환기약.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4번.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 박스.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에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죠.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할 때는 신의 측에 비추어 신. 그건 뭐다? 맨 끝에 기망성이 결여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노란기에서 공부요. 타받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거의 뭐 이번에도 보니까 민법을 타받았죠, 걔가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어린 친구인데 뭐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내가 야 국합 선생 우리 공인 중에서 우리 공 우리 뭐죠 공법 공식법 모르겠으면 국합 선생 그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했어. 거기 때 듣더니 바로 전화 갔어. 아우 그 선생 강의 못 듣겠대. 왜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앞에서 그래서 내가 너 그러지 말고 딱 부탁인데 두 강의만 들어 두 개 앉아가지고 두 개 듣고 그 다음에 전화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들으라고 그래서 소개를 했으면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사람이 말투라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만 딱 듣고, 들어봐야지. 내가 들으라고 소개를 했으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두 강의 듣고 얘기를 해야지. 막 2분 듣고 덮어보면 어떡하냐고. 그랬어. 그랬더니 전화 와서 그 선생님 정말 잘한다고. 오, 이 선생님 누구예요? 이러던가요. 갑자기 왜 그랬어? 왜? 말도 못해?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고. 자기는 공식법 강의가 암기하는 과목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강의를 이렇게 계속 한 지금 4강, 5강 이렇게 들어보니까 암기하지 않아도 꼬리를, 나는 참 모르겠는데 꼬리를 물고 뭐를 해준대요. 뭐 꼬리 잡기, 뭐 꼬리를 흔들고 다니나봐요. 거기 고셨어요. 꼬리를 물고 뭐를 해주기 때문에 암기하는 것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러면 나는 공부 이제 뭐 했냐고. 그래서 공식법 강의라는 거 듣고 있긴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게 쭉 보면 이게 광고를 할 때 뭐죠? 광고를 할 때 국합선생님이 제일 힘들어. 야, 우리 국합선생님 공식법 정말 잘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다른 학원에 해주잖아요. 딱 들어보고 예? 처음에 아니 이게 두 강 들어보라고 하면 안 돼. 원장들한테 뭐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잘 안 들어. 왜냐면 자기 귀에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했더니 그 친구도 딱 듣더니 두 강 듣더니 그래서요. 지금 뭐 열심히 듣고 있죠. 열심히 듣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한번 했더니 공식법은 자기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자기는 이제 지적법은 공식이 워낙 안 되니까 지적법은 이렇게 어느 정도 암기했나고 그냥 점수가 어디서만 나오냐? 지적법에서만 점수가 나오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혁 선생님 해줬더니 아, 그 선생님은 왜 거기가 계시냐고. 왜 그랬더니 아니 개그 콘서트 제가 도전 한번 해보지. 개그 콘서트 도전 한번 해보지. 거기가 있는지 여기가 있냐고 나. 그래서 나도 웃기다고 말만 들었는데 들어보질 않았어. 그러고 말았어.
그래서 얘기해 주려고요. 개콘 한번 도전 한번 해보라고. 자요. 47번이요. 고압 선생님이 강의를 정말 잘하나 봐요. 나도 같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좀 약간 강사로서의 독특한 자질이 있는 것 같아요. 고압 선생님이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뭔가 이 발음이 좀 그래서 그렇지. 나름대로 발음이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시 공부를 하다가 그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게 터득이 돼서 자기가 이제 남들한테 전달할 때 좀 그렇게 전달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주 공시법을 가르치는데 공시법 선생님들이 얘기하거든요. 공시법을 암기하지 않고 똑바로 가르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김진규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약간 조금 어려워요. 강의가 좀 어려운데, 근데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고압성이다. 이렇게 둘이 딱 얘기하거든요. 알겠죠? 근데 아주 맹점이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게 두 강을 들어야 되는데, 두 강을 들으니까 기계 무슨 말인지 알겠대요. 아, 그 말이 그 말이고, 이게 들어보니까. 그래서 인내심을 요하는 명강사인데, 명강사인데 정말로 인내심을 요하는 아주. 다른 사람이 들어보면 강의가 이렇게, 원래 이런 학문이라는 것은 원래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공식부 선생님들이 공식법을 잘 모르니까, 민법을 모르니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민법을, 왜냐면 공식법은 민법이거든요. 물권법이거든요. 민법을 알아야 설명이 되는데, 민법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암기하니까,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공식법을 암기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리 자료지만 그 사람이 강의를 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시험 보면은 다 제일 많이 꽈락 나온 게 공법보다 공시법, 세법이 꽈락이 훨씬 많거든요. 진짜인데 이건요. 실제로요, 공시법, 공법이 공시법, 세법 꽈락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법, 민법 이런 순위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이유가, 암기도 안 되는 이유가, 암기한다고 지금 되나요? 문제 보면? 문제는 다르게 나오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아무튼 독특한 그 강의 교수법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주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작년에도 마지막에 최후 특강을 했을 때 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전 과목을 저 선생님이 요약했으면 좋겠다. 내 앞에다 대놓고 그랬다니까요. 자, 47번. 1번. 상대방이 불법적인 요약의 꼬지. 했어? 했나요? 1번 했어? 자, 불법적인 요약. 아니, 작년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강의 듣는 사람. 그 다음에 강의 딱 듣고 나서 저 선생님이 전 과목을 요약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헐 했죠. 자, 불법적인 예약의 거지 없이 각서에 서명나랄 것을 강력히 요구. 아, 그 다음에 공법쌤 그 사실 문제 있잖아요. 그게 뭐 우리 학생들한테 좋다는 말 들었는데, 이제 또 다른 데 듣는 학생이 있거든요. 안산하고 이렇게 여기 학생하고. 근데 그 선생님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법쌤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어디가 답인지를. 답인지. 왜 이게 해설을 써놨는데 짧게 써놨잖아요. 왜 해설을 써놨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 공법을 강의를 할 때 쉽게 강의한다고 하잖아요. 그 쉽게 강의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강의는 쉽게 할 수 있어도 사실 문제 푸는 것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사가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문제 풀이할 때 딱 들어오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는 누구나 떠들 수 있죠. 적당히 때. 여러분들도 보면, 똑똑한 친구들 보면 옆에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가르쳐 주면 뭐라고 얘기하죠? 어휴, 선생님보다 훨씬 나아. 이 말 하잖아요. 그만, 아니, 농담하는 건 그거 하는데요? 학생들끼리? 그러니까 나는 대두기 학생들끼리 스터디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렵게 터득하고 내가 고민한 것이 옆 친구도 똑같이 고민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가르쳐주면 그 친구를 금방 이해해야 되죠. 근데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 어때요? 이걸 그냥 강의에 뜨고 그대로 가르쳐줘. 대부분 보면, 그건 이건데 그대로. 이걸 몰라서, 그 말이 몰라서 왔는데, 그 말 그대로 얘기해주니까 알았다고 가는데 뭔가 지치네, 이게. 그런데 같은 클래스에 있는 클래스메이트끼리 같이 얘기하면 그게 금방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공법을 문제를 주니까 그 친구가 야, 그래서 문제 몇 개 맞아봤냐 내가 지쳤어. 왜냐하면 이걸 일단 주고 나야지 뭐가 강구가 되잖아요. 줬더니 1번, 2번, 3번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어디가 틀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답을 봐도 잘 못 찾더라고요. 답을 봐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동 선생님이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강의를 빼먹지 않고 전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좀 처음에는 좀 많아 보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사람들이 다른 데는 이렇게 설명을 주로 하잖아요. 설명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빼먹, 설명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귀에 들린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지금 올바른 그 중심의 핵은 광의를 안고 있죠.
왜냐, 그 핵부터 강의하면 학생들이 놀리니까. 그러니까 주변 것을 이렇게 설명하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듣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강의가 듣기 좋은 과목이 거의 대부분 점수가 안 나와요. 그것은 뭐 상식이죠. 왜냐면 그것은 알맹이가 없이 강의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수박 그다듯이 이렇게 깊이가 단계가 있으면, 1단계 단계 있으면 보통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분 먼저 상대방한테요. 물론 아는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면은 자기가 강의 못한 걸로 착각이 되니까 이쪽 가면 강의하죠. 근데 이동 선생님은, 여러분 보면, 뭔가 그 성과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알겠어요? 그 선생님은 누구 말 잘 안 들어요. 누구 말 잘 안 듣고 자기는 그냥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다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그런데, 나중에, 예. 근데, 뭐 친하니까 함께 얘기해도 돼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홍보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들었을 때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을 해주고 암기하는 것을 똑같은 말로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문제 풀이하는 거 있죠. 이 문제 풀이하는 것이 끝나고 먼저 한 장 봤죠. 한 장 보고 지금 40문제씩 매주 해주잖아요. 이게 아마 끝나고 나면 공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거예요. 알겠죠?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문제 풀릴 수 있으려면 지금처럼 이동 선생님 강의를 전범위 하는 강의 있잖아요. 쭉. 좀 양은 많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다는 몰라도 그것을 강의 들었다고 하는 것이 소리가 있어야지 그걸 이 문제 풀이할 때 이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공법 같은 거 보면 60점 맞게 하면 되지. 항상 선생님이 다 공법은 내가 60점 맞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이 맞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60점을 맞으려면 공부를요. 얼마냐. 100%를 해야지 점수가 60점 나와요. 그 다음에 80점 이상 맞으려면 100한 20% 정도로 공부를 해야지 80점 이상 점수가 맞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60점 맞게 공부해 놓으면요. 그럼 뭐죠? 그러니까요.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알겠죠? 이건 뭐 60% 맞게 공부하려면 거의 뭐 한 50점 언저리 해서 왔다 갔다 하죠. 알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공식까지 또 50점 언저리다. 그럼 이건 뭐 아주 골치 아파지죠. 중기사법이 조금만 어려우면요. 이건 뭐 점수를 넘을 수 없죠. 그래서 항상 두세 개가 문제가 되죠. 2차에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문제를 공법 문제를 잘 몰라요. 나는 사실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작년에 이제 그거 가지고 공부했던 학생들하고 안산 학생들하고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작년에 백선했던 것이 아주 좋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가 보니까 진도빌려가지고 그게 훨씬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실장님한테도 그것을 문제만 따로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메뉴를 만들어 놓으라 했거든요. 문제만 따로. 그러면 나중에 이러면 어떡하죠? 그 문제 부분만 계속 한번 들어보면 되잖아요. 내 생각에는 아마 공법을 공부할 때 우리가 항상 이 어느 정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역으로 공부하면 되죠. 문제를 먼저 봐. 그 문제 보니까 그 친구가 푸는 거 옆에서 이렇게 한번 봤더니 아주 세세한 걸 순서대로 다 해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요약집을 봐. 그러면은 공부를 우리가 항상 이론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보고 이론을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공법은 뭐 이동쌤이 해놓은 것은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를 먼저 한두 번 듣고 다시 이론으로 들어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게 터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고학 선생님한테는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토요일 날 7월 달이나 8월 달 초안에 한번 정도 잡아가지고 하루 특강 하는 거 있죠. 전체 공시법 특강 있잖아요. 그거 작년 했던 자료 있거든요. 그 자료가 엄청 좋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시법을 좀 미리서 한번 할까. 왜냐면 2차를 1차 같이 하는데 공법은 이 문제로 충분할 것도 같아요. 근데 다시 하면 되는데 공시법이 좀 여러분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특강을 이번 주 와가지고 만나서 얘기해가지고 하루 특강을 처음부터까지 하면 몇 시간 안 걸리거든요. 그것을 하루 잡을까 생각 중이에요. 공시법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2차 공부하는데 좀 많이 이렇게 먼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47번. 그 이야기 할 때가 아닌데, 나는. 47번에 1번이요. 상대방이 줄고요. 불법적 해약의 고지 없이 줄고. 불법적 해약의 고지 없이. 그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다 그것은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각서에 서면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 강박이 되지 아니한다. 2번이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에 의사결정을 할 고의 동그라미. 그래서 불법으로 장려 해약을 통고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3번은요, 강박한 의사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라 해금 의사결정을 수술할 수 있는 여지를 줄과 완전히 박탈? 알죠? 그 다음에 극심? 그런 경우는 뭐 다음에 끝에? 무효.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무효.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요, 강박행위 위협성은 어떤 해약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해약의 고지에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뭐하다? 부적합하다. 그런 것도 인정되고, 5번,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박스? 고소고발은요,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 그러면 명부터 뭐 할 수 있다? 위법성이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48번. 제3자한 사기 강박이죠. 1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 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다. 과실 없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의사 표시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죠. 상대방이 선의 과실 없이 무과실이죠. 알지 못한다 선의죠. 선의 무과실이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 취소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2번.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알죠? 이퀄 동일시하는 자. 이퀄 제3자 X죠. 그래서 제3자인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3번요. 기망행위자가 상대방의 피용자 줄 것이고 그것을 뭐라 한다? 맨 끝에 제3자에 해당. 피용자 제3자에 해당. 2번요. 대리인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4번. 채무자가 누구냐? 제3자예요. 보증인을 속인다? 제3자인 사기강박. 왜 그러냐? 봐봐. 우리가 이걸 여러분요. 이걸 사람들 다 이해를 못하는데 채권자 있죠? 채권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요 뭐가 있다? 채무자가 있죠.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한테 1억을 주죠? 그러면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증 쓰죠? 보증은 누가 보증 써달라니까 보증 쓰죠? 채무자 부탁해서 보증 쓰는 거죠?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보증계약이다?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채권자하고 보증인이 보증계약. 이걸 알아야 돼요. 보증계약은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뭐죠? 보증인이 쓰는 거예요. 부탁은 누구하고? 채무자하고. 그래서 이 채무자를 말한다. 보증계약에서 채무자를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였다? 사기를 쳤다?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거기 보면 채무자가 제3자가 보증인을 속이거나 강박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보증인은 채권자가 상대방이에요. 채권자가 상대방. 알겠죠? 이러한 사기나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요. 강박 사실 알았을 경우 줄고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랬는데 그래야 되는데 알았을 경우 그럼 맞아요? 틀려요? 알았을 경우에만 그러면 틀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니까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알든지 알 수 있었든지. 그런데 만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뭐는 되냐? 뭐는 되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하나요? 그럼 맞아 또. 왜? 법정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 그럼 하나요? 그 말을 쓰려면 둘 다 써야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런데 하나만 쓸 때는 하나요? 또는 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표의자가 제3자에 대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뭐를 입증한다? 악의. 악의를 입증을 해야 된다. 왜요? 그래야지 우리만 봐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죠? 상대방의 악의를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취소하려면 어때요? 취소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9는요. 1번.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할 때는 언제든지 상대방 없는이잖아. 없는. 상대방 없는. 아까 말했죠?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2번. 표의자가 사기 강박을 요구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는 한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유효. 그래서 취소하지 않는 한 우리가 취소해야 무효가 되죠? 그래서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가 되죠. 3번.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뭐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있다. 줄과 취소하지 않고 맨 끝에 손해배상을 청구. 이렇게. 4번. 중대한 고지 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막거나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이것을 우리는 뭐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이 말이죠. 5번요.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했다. 줄고 기망.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 줄고 기망을 뭐라고 한다? 사기라 가죠. 그 다음에 하자 있는 물건을 뭐라고 한다? 그것은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 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이퀄 경합. 옆줄 긋고 선택적 행사. 이렇게. 경합 선택형 행사. 그래서 3번의 경우는요.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없다고 됐죠? 그래서 틀린 것이다. 알겠죠?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죠? 그러니까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고 손해배상 청구하기에서는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없다? 취소할 필요가 없다. 50번. 갑은 병의 사기에 의하여 자기 소유 가옥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까지 격려했다. 병의 사기죠?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정은 을로부터 다시 가옥을 매수하였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느냐? 자, 한번 봐봐요. 지금 갑하고 지금 뭐가 됐죠? 을하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갑은 병의 사기죠?
병이 생겨서 을하고요. 이렇게 병이 누구다? 병이 사기인데 병이 지금 누구라고 안 났어. 제3자가 될 수 있고 대리인 될 수가 있죠. 알죠? 만약에 대리인이다 그러면 동의시 되는 것이고 제3자다 그러면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해야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을이죠? 을이 선이 무가실이다. 선이 플러스 무가실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이 무가실이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 그러면 을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한다. 정은 뭐를 부문하고? 선, 악을 부문하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때 정은요? 누구일 때? 선이 일때 보호되고 악이 일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지금부터 봐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번요.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을의 인식 여하에 관계없이 틀렸죠. 을이 선이 무가시면 취소하지 못하고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2번 갑의 의사표시가 취소되죠. 그러면 정은 누구이므로? 선이. 정은 선이이므로 유효하게 그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아무나 없지만 아무튼 제 병을 제 3자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봐봐, 정이 선인 경우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해. 왜요? 봐, 여기 보면 을이 선이 무가시라도 정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죠. 만약에 을이 선이 무가시 아니라고 해봐. 아니어도 정은 누구이면 소유권 취득해? 정이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정이 선이면 상대방이 선이 무가시든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무조건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됐죠? 3번 우리 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여기까지 맞아.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틀렸죠? 알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어디 보냐? 4번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일단 유효함으로. 그래서 왜냐면 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일단 유효하다?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하죠. 여기는 만약에 을이 선이 무가시면 당연히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유효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어도 일단이 말은 그 말이죠. 일단 말은 취소되기 전까지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정은 선악불문하고 언제나 같은 안 되죠. 선악불문하고 언제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가실이 돼야죠. 5번은요. 갑이 병의 사기를 이유로 을과의 계약을 유효하게 취소한 후 비로소 정이 을로부터 취소한 후에 정이 을로부터 매수했죠. 정은 언제나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뭐하지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지. 여기 봐봐. 여기서요. 우리가 정은 뭐라 한다? 제3자죠. 계약을 체결했죠. 체결하고 지금 취소하죠. 그 다음에 말소등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제3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취소하기 전에는 뭐? 선의일 때. 취소가 난 후는 뭐? 취소가 난 후? 선의일 때. 선의. 그런데 지금 위에서 정은 지금 누구라고 돼 있어? 선의.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취소 전후로 보면 하고 정은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1번 봐봐. 51번. A의 사기로 인하여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을은 다시 이것을 정에게 매도했다. 됐죠? A의 사기죠? 그래서 갑은 을하고 계약을 했죠? 을은 다시 병이죠?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바꾸면 되죠? 여기를 A로 보죠. A. 여기요? 갑은 누구한테? 을한테. 을은 여기 누구한테? 병한테. 이렇게. 병이 이렇게 될 수 있죠? 만약 제3자만 그렇고, 여기서 제3자만 그렇고, A가, 만약에 A가 대리인이다. 그럼 어떻게 봐? 동일시 보니까. 아무 별 문제가 없죠? 1번. A가 을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나왔죠? 대리인이다. 그러면요? 갑은요?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을이 뭐 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을이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요? A의 사기 사실 을이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뭐를 할 수 있다? 갑은 취소할 수 있다. 만약에 1번은 대리이단 말이고 나머지는 뭐다? 제3자단 말이잖아요. A가요. 알죠? A의 사기 사실 이때 A 동그라미 제3자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요. 갑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죠. 갑은 선의의 병에 대해서 등기 말소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리얼. 갑이 A의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난 후에도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취소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럼 틀렸어. 3년이 지난 후 줄고 10년이 지나기 전까지 줄고. 우리가 취소권 행사 빵 또 동그라미 취소권 행사 동그라미 취소권 행사는 둘 중 먼저 도달할 때까지 둘 중. 그러니까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계약을 체결한 또 10년 둘 중에 먼저 끝날 때까지. 그럼 지금 3년이 이미 지났다고 그랬죠? 3년 그러면 더 이상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3년이 지나기 전까지 10년이 지나기 전까지 둘 중에 빨리 하나 끝났을 때 3년 10년이 그런데 3년이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자, 52번. 여기요. 병이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병이 보호되려면 병은 선이 무가실이 돼야 되죠.
그럼 병에서 임하시려면 뭘 찾아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아마 여기서는 이걸 찾으란 말이에요. 이걸. 제3자한 사귀일 때 병이 선이 무엇이다. 여기는 여기 아마 갑이고 을이고 병이고 그런가 봐. 알겠죠? 다시 한번 보면 되죠. 1번 갑이 을에게 그 부동산 그 소유 부동산을 허위표신 매매를 원인으로 허위표신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늦게 줄고 그건 허위표신 매매를 원인 가장 매매죠. 그래서 갑과 을하고는 가장 매매했다 이 말이죠. 등기 해줬다 등기 무효죠. 그럼 등기 해줬으면 을이요. 을이 무효죠. 그런데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하죠. 통정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죠. 그래서 제3자는 선의 무가시자에 대해 선의 이기면 하면 돼. 선의. 그래서 제3자 봐봐. 제3자 3전칙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제3자는 선의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여부는 불문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다? 제3자가 병이 병은요 누구일 때만? 선의일 때만. 그래서 무가시를 필요가 없죠. 병은 선의 이기만 하면 된다. 2번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을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해줬으나 갑이 을과의 계약을 뭐라 했다? 해제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계약을 해제한 것이죠.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을이 갑한테 매수해가지고 다시 병한테 팔았죠. 그럼 그러고 난 다음에 해제했죠. 그럼 봐. 이제 또 해제를 또 봐야죠. 그렇죠? 해제. 여기 뭐냐? 계약을 체결했죠. 체결하고 해제했죠. 해제하고 말소 등기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 해제하기 전에는 누구? 선이. 해제하고 난 다음에 취소 누구도? 선이. 그러면 해제하기 전에는 누구도 된다? 아기도 된다. 아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봐봐. 병한테 등기해주고 뭐가 됐어? 해제가 됐죠? 그럼 해제하기 전에 병이죠? 병은 뭘 불문하고? 선악불문. 선악불문하고 보호돼. 1번은 병이 누구일 때만? 선이일 때만 보호돼. 2번은 누구일 때만? 선악불문하고 보호돼.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갑의 감박이 못 이기고 을이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했죠? 그럼 갑을 뭘 한다? 제3자죠? 제3자는 사기강박이죠? 그런데 병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가실이 돼야죠. 선의 플러스 무가실. 알겠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죠. 그러니까 3번 병이 보호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가실 돼야 취소를 못할 거 아니에요. 여기 이거잖아. 봐봐. 여기 봐봐. 여기는 갑이. 여기는 을을. 여기는 병이잖아요. 어? 병이 소유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가실이 돼야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선의 무가실이잖아요. 무선이 이해되시죠? 자요. 강의하고 있는데 합포하고 있는 사람은 또 어딘지 모르겠어. 4번은요. 미성년자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을이죠. 어? 그런데요. 다시 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죠. 그럼 이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어? 이때 미성년자 지금 갑이죠. 얘가 갑이야. 갑이 17살이에요. 을하고 계약했죠. 을이 다시 병이 했죠.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 취소해? 을한테 취소하죠. 그러면 이 병은 뭘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보호돼 안 돼? 이것은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안 돼. 미성년자는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 보호한대. 5번. 갑이, 갑의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의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갑 자신이 그 부동산을 다시 병에게 팔고 등기를 해줬어. 그러고 나서 갑이요. 을의 무권 대리를 추인해. 을의 무권 대리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돼야 안 돼요? 뭐 복잡하죠? 별것도 아닌데. 자, 봐봐요. 갑의 무권 대리인 을이죠? 갑이 있고 무권 대리가 을이죠? 무권대리인데요. 이 을이 누구한테 팔았어요? 정에게 팔았죠? 을이 정하고 계약했어. 정하고 계약했죠? 무권대리가? 어? 그러면 무권대리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정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이게 언제요? 2월 1일이요. 그런데 갑이 이것을 병한테 팔았어. 언제요? 3월 1일이요. 3월 1일. 그럼 지금 소유자가 누구죠? 아니, 여기 소유자, 이 중에 소유자가 갑이죠? 현재도 이건 무효니까 갑이죠? 갑이 소유자니까 이 병은요, 뭐로 부문하고? 그렇죠. 엄폐물의 법칙이잖아요. 내가 소유자니까 그 다음 사람 뭐로 보문하고 선악불문하고 보호되죠. 엄폐물의 법칙이잖아요. 엄폐물. 그러니까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죠. 병인데 갑이 이걸 정한테요. 여기가 4월 1일 날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추인하려면 추인권이 있어야 되죠. 이 사람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추인 못해. 결국 누가 소유자다? 병. 병은 뭘 보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왜? 이 사람이 누구니까? 소유자고. 이거 무권대로 유효다 무효다? 무효니까. 무효. 무효니까 소유자 아니죠. 추인할 수 없죠. 그래서 병이 소유자를 소유할 수밖에 없다. 소유자부터 받았으니까 뭐를 보면 선악불문이다. 문제가 좀 그렇죠? 자, 그러면 53번은요. 갑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팔고 을은 그 물건을 다시 병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늦게 했다. 1번 갑이 미성년자이고 부모의 동의 없이 을에게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부모의 동의 없이 말이 중요해. 왜냐? 미성년자는 동의가 있으면 취소를 못하거든. 동의 없이가 줄고 동의 없이 팔았다.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병이 을로부터 물건을 살 때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선이죠? 선이죠? 알겠죠? 그러면 갑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병에 대해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OX? 왜?
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어. 누이선 봐봐. 누이선. 미성년자는 병은 선이고 악이고 안 따진다니까.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미성년자가 취소하면 병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성년자인 갑이 을에게 지인이 없이 판 것이다. 비지인에. 그런데 병이 을로부터 물건을 살 때 그러한 사정 몰랐다. 비지인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죠. 어? 유효이죠. 그런데 병이 그것을 또 샀죠. 봐봐. 봐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만약에 원칙적으로 유효라고 해봐. 그러면 을은 뭐다? 선이 플러스 무가실. 무가실일 때는 을이 수요자가 돼. 원칙적으로. 그럼 우리 이걸 병한테 팔죠. 그럼 병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죠. 자, 그럼 봐봐. 다시. 갑이 비지인이죠. 비지인인데 을이 만약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해봐. 그럼 을은 수요자가 아니야. 근데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은 누구일 때? 선이일 때 보호가 되죠. 그래, 지금 여기 병이 지금 누구라고 돼 있어? 선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원칙이든 예외든 따지 안 따져? 안 따지고. 병은 선이 이기만 하면은 어느 경우든지 다 뭐를 한다?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알죠? 그래서 여자분 병이 팔고 그 소유권이 이렇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죠? 옳은 거 뭐, 근데 뭐가 좀 이상하다. 아직 안 읽었구나. 자요, 2번요. 성년자인 갑이 을에게 진여십한 것인데 병이 을로부터 그 물건을 살 때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갑은 을 사이의 매매계약의 무효를 병에게 마지막 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병은 일단 선이면은 원칙이든 예외든 무조건 보호가 돼. 알겠죠? 원칙일 때는 선악불문하고 예외일 때는 선일 때. 3번. 성년자인 갑이 을과 짜짜논이는 물건을 판 것처럼 꾸며 뭐다? 가장 매매는 통전의 표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런데 병이 을로부터 물건을 살 때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갑하고라고 통전의 표시 무효. 근데 병은 선이죠? 선일 때 소유권 취득한다.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의 무효임을 이유로 병에 대해서 물건의 반환을 얼마지 못한다? 청. 그러니까 봐봐. 2번에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똑같은 말이죠. 3번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알겠죠? 4번. 성년자의 갑이 중대한 과실 없이. 중대한 과실 없으면 뭐는 있다? 경과실로 중요본의 착오를 했죠? 을에게 물건을 판 것인데? 그럼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있다. 우리가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만 돼.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했잖아요. 중대한 것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있어? 착오는 있는데 중대한 것이 없으니까 뭐가 있어? 취소할 수 있다. 있다. 중대한 과실 없으니까. 경과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병이 울로부터 물건을 살 때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 그럼 봐봐. 착오로 인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맞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선이다. 갑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병에 대해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없다. 병은 선이니까. 없다. 알겠죠? 중대한 과실 없으니까 취소하니까. 5번. 성년자인 갑이 을의 기망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여 을에게 물건을 팔았어. 그런데 병이 을로부터 물건을 살 때 이러한 사정을 몰랐어? 몰랐어? 뭐죠? 사기강박이죠? 제3자죠? 선의 제3자에게 맞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갑은 을에 대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취소로서 병에게 말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뭘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1번 미성년자 107, 108, 109, 110조에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걸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문제가 좀 깔끔하죠? 자, 54번은요. 의사표시 발생 시기. 1번. 채권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됐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를 줄고 현실적으로 수령 X.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 X가 필요해서. 2번.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줄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한 거죠. 그 말이 중요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한 거죠. 그럼 맨 끝에 도달이에요. 도달. 3번. 의사표시는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어. 도달하기 전에 철회? 청약. 이거 봐봐. 계약의 청약은 밑에다가 계약의 해제? 그럼 청약하고 해제가 있죠. 계약의 청약하고 계약 해제가 있죠. 봐봐. 청약은 무슨 주의죠? 청약은, 청약은 무슨 주의야? 격지자가는 무슨 주의? 여러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비 오는 날 있잖아요. 비 오는 날 우산은 꼭 써. 알겠죠? 비 맞으면 다 쓸려, 내가. 알겠죠? 자요, 격지자죠? 격지자가 있고요. 대화자가 있죠? 대화자. 대화자가 있죠? 자, 격지자는요, 격지자. 격지자는요, 청약 있죠? 청약하고, 이러면 승낙 있죠? 대화자는요, 청약하고, 뭐가 있어요? 승낙 있죠? 이렇게요. 청약은 무슨 일이다? 도달. 여기 청약보다 도달이야. 그러니까요, 격지자든 대화자든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예요. 도달하면 처리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의 청약은, 그 말은 도달하지 않는 걸 청약이라고 하지 않아.
도달주의니까. 계약에 청약은 그만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회를 못해. 우리가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죠, 도달주의. 그러니까 계약의 해제. 해제권은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해제는, 그 말은 상대방 있는 것은 뭘 했을 때 해제라고 그래? 도달했을 때 해제라고 그래. 도달하지 않으면 해제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에 뭐라 하느냐? 계약의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 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는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청약과 해제는 뭐 하지 못한다? 법에 나와 있으니까. 다른 것들도 처리 못해.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두 가지. 계약의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 계약의 해제는 처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왜? 둘 다 뭐를 전제로 하니까? 도달을 전제로 하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승낙은 뭐다? 승낙은 발신주의예요. 여기는 뭐다? 도달주의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도달이니까 봐봐. 도달이니까 발신주의가 중요하잖아요. 여섯 개밖에 없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거다. 겨 봐봐. 격지자간의 청약에 대한 승낙은 발신주의다. 그런데 뭐라고 바꾼다? 대화자간의 청약에 대한 승낙은 발신주의다. 그럼 틀단 말이죠. 여기가 중요하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대화자간은 뭐다? 도달주의. 격지자는 뭐다? 발신주의란 말이죠. 이해됐죠? 그래서 시험에 밑도 끝도 없이 뭐라 나오다가 여자 대화자간에서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도달 발신주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럼 발신주의 어디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응 하고 내려가면은 미역과 모두 떨어져 버릴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잡아야 돼. 이 두 가지. 이게 무슨 주의다? 발신이다. 발신. 알겠죠? 발신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3번은요. 의사표시는 도달하기 전에 말할 수 있다. 철회. 도달하기 전에 했는데. 그러면 계약의 청약 밑에다가요. 해제라고 써. 계약의 청약 밑에 해제. 청약과 해제를 뭐 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4번. 의사표시의 발신자는 다른 말로 하면 표의자는 이 말이죠. 도달 후 상대방이요 이행의 착수 전이라 할 자도 말할 수 없다. 도달하면 무조건 처리 못해. 5번은요. 의사표시에 의해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죠. 통지를 발해도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거나 제한능력자가 됐다 할 자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55번. 1번.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의 줄고 불착 또는 연착은 표의자의 불이익이다. 만약에 승낙을 했는데 승낙의 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한테 불이익이다? 승낙자에게. 알겠죠? 여기다 표의자 그러면 언제나 갑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갑이 말을 했으면 갑이 책임 불이익이고 을이 말했으면 을이 불이익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청약이 도달하지 않을 수 있고 승낙이 도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승낙자의 불이익 이런 식으로. 2번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줄과 내용 증명 우편. 여러분 내용 증명 우편 3번에요. 등기 우편. 4번에요. 보통 우편. 이렇게 세 가지. 자 묶어. 여러분 등기나 내용 증명은요. 편지를 보냈는데 반송이 되지 않으면 도달이에요. 반송이 되지 않으면 도달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이요. 내용 증명이 두 번째 줄 봐봐. 반송된 적이 없는 경우 맨 끝에 송달되었다 이 말이에요. 등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등기가요.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줄이요. 그의 가족이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 딱 그게 중요해요. 이런 주민등록만 이전 봐봐. 여기 봐. 주민등록법이죠. 주민등록법상에 전입신고죠. 전입신고는 언제 하냐? 30일 이상을 거주하려면 무조건 거기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그곳에 내가 30일 이상 거주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요 제주도 가서 이 3개월 동안 일을 하고 와야 된다. 그럼 3개월 동안 제주도 살죠? 그럼 전입신고 무조건 해야 돼요. 법상으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민법상은요 민법상 주소지는 뭐냐? 주소지는 생활의 뭐가 된다? 근거가 되는 거. 생활의 근거 이것을 주소라고 그래. 우리나라는 주소는요 복수주의다. 복수주의는 주소를 여러 군데 둘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학원에 오셔가지고 적어도요 12시 3시까지는 학원에 계시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생활의 근거지. 그 뭐죠? 4시간 5시간 학원에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또 집에 가죠? 집이 생활의 근거죠. 여러분 야간 알바 할 수 있죠? 야간 알바? 그럼 그것이 또 뭐죠? 생활의 근거죠. 그러니까 생활의 근거가 여러분요 주소가 세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한테는 무슨 말? 여러분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주민등록 전입신고지는 그럼 주소지냐? 그건 주소지가 아니에요. 그건 민법상의 주소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다가 전입신고가 아니었고 실제로 거기서 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주소지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편지를 그곳에 보냈단 말이에요. 전입신고지에다가. 그런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편지 보냈죠. 그러니까 반송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달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맨 끝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가 없다. 보통 우편은요 맨 끝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어요. 거기다 떴어요. 신문 광고. 보통 우편 앞에다가 신문 광고 도달했다고 볼 수가 없다.
5번은 형, 채권 양도를 통제하는 등기 우편물이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출고, 신원이 분명치 않는 자에게 송달,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 그것은 도달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신원이 분명치 않는. 그러면 신원이 분명한 사람한테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배달했다. 그러면 도달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봐봐. 우리가 배달은 반드시 상대방의 주소지에서만 배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배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걸 안 돼. 봐봐. 내가요, 갑이 을한테 돈 받을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돈 받을 게 있어서 편지를 보냈어. 빨리 돈 달라고. 채권을 양도한다. 편지를 보내놨는데, 그럼 뭐 내가요, 이 을에요, 을에 아는 사람이 편지를 받은, 가족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편지를 보낸 갑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시 편지를 해수해버렸어. 해수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퇴근했을 때 그 편지를 받아볼 수 있어, 없어? 없죠. 다시 해수했다. 이런 경우는 도달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56권은요, 1번. 격지자. 계약의 승낙. 격지자. 봐봐. 대화자와 격자 달라. 격지자는 무슨 주의다? 발송한테 성립한다. 발신. 2번.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 통지. 발신이죠? 사원청의 소집 통지. 연착된 승낙에 대한 뭐 지연의 통지는 다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방금 했죠? 발신. 격지자는 발신이죠? 대화자가 뭐다? 도달이죠. 3번.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 수령 당시 미성년자 주거, 수령 당시 미성년자 수령 무능력자예요. 수령 무능력자. 따라하세요.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미성년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할 수는 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때는 언제부터? 안 때부터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2번, 4번요. 표의자는 의사표시에서 제한 능력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고 도달 주장 X. 제한 능력자 측에서 의사표시의 유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런데 5번은요,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 의사표시 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하지 않는다. 법정 대리인, 상대방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부터? 도달한 때부터. 도달한 때. 이렇게. 57번, 외국에서 공시 송달이죠. 외국 줄 것이고 공시 송달 줄 것이고 2개월이에요. 국내는 2주예요. 단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단축할 수 없어요. 기간을 줄일 수가 없어요. 2번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줄고요. 우리가 공시송달은 과실 없을 때 맨 끝에 송달할 수 있어요. 3번은요. 과실해야 해요. 과실. 과실로. 3번은요. 맨 끝에 송달할 수가 없어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퀄 공시송달 X예요. 공시송달 X. 4번은요.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 게시판에 게시해 줄 것이고, 관보, 공보, 그 다음에 신문, 전자통신매체, 인터넷이요.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첫 공시송달은 줄 것이고, 2주일이요. 2주일. 죽었는데. 2주일. 그 다음에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에 공시송달, 두 번째 공시송달이죠. 그건 언제요? 그 다음에. 봐봐. 내가 갑이 을한테 최고장을 보내려고 그래요. 최고장 몰랐는데 을이 지금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공시송달 했어. 몇 주간 있어야 돼? 2주간 있어야 돼. 그런데 두 번째로 또 무슨 일, 또 최고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또 모두가 있어. 또 공시송달 했어. 또 2주. 그럼 필요 없지. 왜? 첫 번째 공시송달 할 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공시송달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공시송달 하면 그 다음날 그냥 도달한 걸 봐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 공시송달 몇 주간? 2주간. 두 번째는 언제? 그 다음날. 국내는 몇 주간? 2주간. 9개월은 몇 주간? 몇 개월? 2개월. 단축 가능하다, 안 하다? 아니다. 공산들 어떻게? 과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과실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뭐라고 해야 돼? 과실 없이. 이렇게. 알겠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